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369 369 시간입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369%의 수익률 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그날 공략할 기업과 매수가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이야기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매달 1일에는 목표가 달성 1위를 뽑는 만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도 체크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장에서는 이창원 최현독 도전자가 3%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이창원 매니저는 웹툰 관련주로 핑거스토리에 편입했고요. 최현독 매니저는 아바타2의 흥행 기대감에 역시나 콘텐츠에 주목하면서 뉴를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스코어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최현덕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창원 매니저와는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더욱더 치열한 대결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창원 매니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루 연결하지 않습니다. 바로 최현덕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달 매니저님의 종목들이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뉴로 또 한 번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누적으로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좀 조정 장세인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괜찮은 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좀 이야기를 드려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아직까지 뭐 제가 말했던 가격까지 크게 가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세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OTT가 계속 개방됨에 따라서 뉴라는 종목도 내년도에 성장이 좀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중기 목표가로 뭐 9천 원 이상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아바타 2가 디즈니에서 만든다 보니까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하고 이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디즈니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바타2가 개봉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그때까지 3,500원 이상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뭐 시장이 좀 약합니다만은 좀 이슈가 세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는 8,100원 안에서 매수 가능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야심차게 준비한 매니저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현재가 9,840원에 바로 편입하고 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크게 올라가진 않았었는데 인재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ARM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인텔, 하이닉스 등, 인수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 IP 설계업체로서 이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7, 80개 이상의 IP가 적용되거든요. 근데 국내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이 IP 부분에 해외 의존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많이 팔고 해도 이 IP 라이선스 이용료를 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런 IP를 좀 갖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은 작은 거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신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NPU 그다음 메모리 모두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NPU하고 메모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보시면 바닥권에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3%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최소 11,000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기술력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볼게요. 다음은 김용환 매니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금요일에 까뮤 ENC로 플러스권 수익을 냈는데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까뮤에이치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조금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뭐 네옴시티나 그다음에 뭐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끼가 있는 테마 종목이니까요. 편하게 좀 홀딩 전략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2025원 정도 이하에서는 뭐 신규 매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원 안에서 매수 가능 의견이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자, 시장이 좀 조정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주 위주의 어떤 시장 장세 연출될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올 수 있는 테마, 특히나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숨겨진 한동훈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가 13,650원이고요. 승일이라는 종목 한번 매수 한번 해볼게요. 코드번호 049830이네요. 049830 승일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 뭐 노을이라든지 오파스넷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세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공사 같은 경우는 숨겨진 한동훈 관련주인데 일단은 뭐 사회이사와의 인물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관련된 차트의 흐름들 안에서 사실 주가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승일 자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모멘텀에 같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바닥권 라인대에서 이런 테마 종목들을 좀 접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고요. BPS도 24,000원에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 평균이 모두 돌파된 자리라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달 우승자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로 3%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은 제가 그냥 그 당일날 이제 그 철도 그 화물 운송 관련된 파업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잘 풀려가지고 예, 파업을 철회됐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사실 당일날 봤을 때 조금 연장된 가능성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짜리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아쉽게도 0.4 정도 부족했지만 뭐 그래도 뭐 좋게 또 해결된 이상 저는 뭐 만족합니다. 그래서 당일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상승률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짜리였고요. 당연히 하루짜리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쪽은 조금은 한 1, 2주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의견은 보류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뭐 최근에 또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 증상을 또 동반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현재가가 4,765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65원에 말씀드리고 목표 수익이 플러스 3%로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고요. 종목명은요. 맥ICS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ICS 코드번호 08110이고요. 맥ICS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절정했을 때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어찌 보면 햄버거 종목이기도 했죠. 인공호흡기 환자 감지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전의 테마였죠. 지금 좀 보는 가능성들이 이제 뭐냐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약간 리오프닝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아책 관련된 실시로 확진자가 오히려 지금 큰 도시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예, 뭐 일평균 6만 명 정도가 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0시 기준 6만 명 가까이 신경체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소로 이제 마지막 고비거든요. 예, 마지막 고비를만 잘 넘기면 되고 관련돼서 또 중환자실 이쪽으로 또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가시아스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 대한 거래미 수출 시적이 있기 때문에 3% 목표 수익률을 제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